여러분, 드디어 올 것이 왔어요. 이 사람이 드디어 검찰에서 그의 운명을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제가 뭐 사진을 하나 전송을 좀덜 해놔가지고 일단 뭐 말을 하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제 서울 이제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사진 전송이 끝났기 때문에 여기서 제 채팅방에서 제가 가져오도록 할게요. 저장. 저는 원본 파일을 봤거든요. 저는 원본 파일을 봤기 때문에, 자, 받았어요. 여러분, 한번 사진을 바꾸도록 하겠어요. 이 사진에서요, 제가 왜냐면 대통령 기록관 사진은 너무 용량이 좀 많아가지고, 자, 좀 언론사 그 사진이 좀 뜨기는 했는데 그냥 하나 가도록 할게요. 왜냐면 문제가 되면 일로 내리면 되지 뭐. 자, 한 이쯤 하면 되겠죠? 한 사진을 그냥 이쯤 해놓을게요. 자, 사진을 바꿨고요. 자, 대한민국의 전직 대통령인 이명박이 현재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어요. 이제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데, 막 고개 숙여서 인사를 하죠. 표적 수사 논란 속에서 이 박연차 게이트 수사를 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게 지금 부메랑이 돼서 오히려 본인한테 돌아오고 말았죠. 자, 그래서 자, 이명박 전 대통령 한번 그의 프로필과 앞으로의 운명을 한번 오늘 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예요. 제 시사 이야기 컨텐츠는 지난번에 제가 이제 안희정 씨하고 배우 조민기 씨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많이 깠었는데요. 굉장히 많이 깠었는데, 이번엔 제가 전직 대통령을 한번 까보도록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씨에 대해서도 제가 깠었나요?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는, 프로필 얘기했었나? 대선 당선됐을 때? 뭐, 어쨌든. 자, 대한민국의 제17대 대통령이었던 이명박 씨. 대한민국의 기업인이자 정치인이었고요. 자, 태어난 곳이요. 일본 오사카부 오사카시의 히라노구예요. 자, 왜 일본에서 태어났냐면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부모가 어린 시절 일본으로 건너가서 노동자로 일을 하고 있었어요. 당시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출생 날짜가 1941년 12월 19일이거든요. 1941년 그 12월 19일 일생. 그리고 개명했어요. 원래 이름은 이상정이었어요. 형 이상은 이상득처럼 그 원래 상자 돌림이었는데 이제 이명박으로 이름을 바꾸게 되죠. 자,
그렇고, 오사카 조선인 마을에서 사남 3녀 중에 세 번째 아들로 태어났어요. 이제 세 번째 아들이었는데, 근데 이 사남 3녀 중에서 1남 1녀는 어릴 때 요절해서 현재 3남 2녀만 남아 있어요. 자, 이때 그래서 일본식 이름이 있어요. 치키야마 야키히로. 일본식 이름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1940년대 대다수의 우리 한국인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그 학교에 가기 위해서, 회사에 다니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강제로 창씨개 명을 해야 됐어요. 이 창씨개 명을 했기 때문에 일본식 이름이 치키야마 야키히로가 있었어요. 나름 이제 아버님이 자수성가를 해가지고 조선에서 그 한반도에 있던 친척들도 막그 이주해서 살고 나름 괜찮게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일가 친척의 목장 일을 이제 봐주게 됐어요. 그 광복 후에. 그래서 그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덕성리에 살았어요. 그래서 포항 출신이에요. 그 일본에서 태어났고 이제 한국에서의 생활 그런 거는 이제 포항 출신으로 봐요. 왜냐면 그전에는 경상북도 영일군이었는데 현재는 포항시로 통합돼서 이 흥해읍 지역은 포항시 북구예요. 지금 포항역이 그쪽에 있죠. 그래서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 고향집이 있는데 그 고향집 있다가 이제 포항시내로 이사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 초등학교 시기에요. 국민학교 다니던 시기에 한국전쟁이 일어나요. 1950년에 한국전쟁이 일어나서 원래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남매는 총 7남매였는데 그 7남매 중에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누나하고 남동생이 죽게 돼요. 한국전쟁으로 인해서 그 이제 전쟁통에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자, 그래서 전쟁이 끝나고 그 포항 동지상업고등학교를 졸업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졸업 후에 1년 동안 재수를 했죠. 바로 대학을 못 가고. 그래서 고려대학교 경영학과를 들어가요. 어떻게 일했냐면, 낮에는 일당받는 노동자였고, 밤에는 노동자 합숙소에서 공부를 했어요. 근데 이제 다른 노동자들이 하는 말이, 야, 밤에는 불 끄고 잠좀 자자. 근데 이제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이 처음에는 대학교 중퇴까지 학벌을 만들어 놓으려고 등록만 해놓고 자퇴를 하려고 했는데, 그 고려대학교 학제가 한 학기 이상 다녀야 학적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이제 일하던 그 시장에, 그 포항에 그 시장가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이리저리 말하고 다녔더니 시장 전체에 소문이 나가지고 등록금을 나눠준 거야. 선불로 주고, 그래서 시장 쓰레기를 청소하는 일을 했다고. 그래서 그 대학 생활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때 경험을 토대 삼아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제 하위서울 장학금 만들고 대통령이 된 이후 아예 그 학자금 제도를 만들었죠. 한국장학재단. 하지만 이거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자전적인 회고록에 기재된 내용이고요. 이 주장의 신빙성에 의구심을 제기할 여지는 좀 있어요. 일단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모친은 1965년 사망했고요. 그런데 이 사망 장소가 동부 이촌동이에요. 1941년생임을 고려하면 그 대학 졸업이 한 1964년쯤 되거든요. 입학 당시에 막노동을 해야 됐고 대학교 등록금 또한 시장 상인들 모금을 충당했을 청년의 모친이 서울의 최고급 아파트에서 죽어. 당시에는 그 한강 맨션 현재 이 그러니까
당시에는 고급 아파트였어요. 거기에다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이 이상득 씨는요, 그 서울대학교 졸업하고 코릉에 입사했어요. 근데 육사를 중퇴하고 서울대에 입학했거든요. 그 육군사관학교는요, 원래 생도들에게 품위 유지의 그 명목으로 생활비를 줘요. 생활비를 주고 등록금도 안 받아요, 육사는. 그 양질의 의식주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장교로서의 미래까지 보장이 돼 있잖아요. 졸업하면 임관하잖아요. 근데 진짜 찢어지게 가난했으면 과연 육사에서 서울대로 학교로 옮겼을까요?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 고려대학교 재학 시절에 한일협정 반대 시위를 하다가 이제 체포당했어요. 그래서 감옥 생활했고요. 그때 박정희 정권 때. 그리고 또 소유죄를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형량을 선고를 받았고요. 그래서 2007년 당시 대통령 선거 때 이제 그 박근혜 씨의 캠프가 상대 경선 후보인 이명박 후보가 전과 14범이다 이걸 최초 주장했지만 근거는 발견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 한일협정 반대 시위했을 때 그때 체포된 애그 모친이 사망을 하게 되죠. 이때 그 함께 한일협정 반대 시위를 했던 학생들이 현재 6.3 동지회를 결성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고려대 라인 그 라인이 있는데 당시 그 이재호 정치인 되죠. 이재호 당시 중앙대학교 학생이고요. 손학규 경기고등학교 학생. 나중에 김영삼 전 대통령에 의해서 전부 정계에 입문하는 인물들이에요. 이 6.3 동지회는 뭐 이명박 전 대통령, 뭐 이재호, 뭐 손학규 등등. 나중에 90년대에 다 정계로 가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대학을 졸업을 해요. 고려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을 하고 1965년 현대건설에 입사를 하게 돼요. 당시 현대 엄청나게 잘 나가는 그룹이죠. 정주영 회장이 딱그 창업주고 그 재정경리과로 들어가요. 그래서 원래는 그 현대건설 필기시험에 합격을 했어요. 그런데 당시 사회운동 전력으로 취업길이 막막했었어요. 그러니까 최종 입사가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청와대에 탄원서를 썼대요. 그러니까 박정희 전 대통령이 민정비서관 인학선을 보낸 자리에서 그 청와대에서 최종 합격 통보했다고. 근데 나중에 그 뭐냐 정주영 회장한테 뭐 약간 그잘 봐줘라잉 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약간 이렇게 조심하라는 뜻의 경고였대요. 어쨌든 정주영 명예회장은 어쨌든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을 나름 좀 챙겨줬다는 이야기. 근데 얼마나 초고속 승진했냐면요, 30살에 이사가 됐어요. 30살에 현대건설 이사가 됐어. 30대 대기업에서 30대에 이사 되기 힘들거든요. 빨라도 한 40대에 될수 있는데 그 30살에 이사, 37살에 사장, 48살에 회장이 돼요. 근데 이렇게 빨리 갈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이명박 전 대통령은 군대를 안 갔어요. 면제죠. 면제받았죠. 뭐냐?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이 현대건설 부사장인데요. 이제 사장이었던 조성근 씨의 아내하고 그리고 당시 가수로 잘 나가고 있었던 트로트 가수 태진아 씨가 뭐 간통한 혐의로 구속이 된 적이 있었대요. 그런데 그 사건으로 이제 조성근 씨가 잘렸나 봐. 그래서 사장이 되고 그 올라갔다. 뭐 하지만 그
그 사건하고 원래 관계가 없어요. 그 뭐냐 조성근 아내하고 태진아 씨의 그 사건은 1976, 75년이고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장 취임은 1977년이에요. 그리고 부사장이 사장 승진하는 거는 뭐 일반적인 일이죠. 그리고 조성근 씨 같은 경우는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 같은 그런 쿠데타 동지예요. 그래서 건설부 장관을 하다가 건설교통부 장관을 하다가 이제 현대건설로 그 낙하산 타고 5년 채우고 대건설로 갔어요. 정주영 명예회장도 맘대로 못하는 자리야. 그래서 이제 이라크 건설 수주를 하러 갔어요. 이제 중동에서 그 전쟁이 일어나면서 공사 미수금들이 쌓였고 이제 대금 회수가 좀잘안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공적 자금을 투여받고 이제 공사를 마무리했는데 이제 이라크 정부로부터 공사 미수금 2억 달러를 회수는 못했어요. 나중에 이제 사담 후세인 정권이 이라크 전쟁으로 붕괴한 이후에나 좀 일부 돌려받았다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현대건설은 한 차례 부도가 나요. 그 다음에 이제 이후 이제 1992년에 그 뭐냐 현대건설에서 나와요. 회장에서 퇴임하고 정계에 진출하는데 그 현대그룹 명예회장인 정주영이 창당했던 통일국민당이 아니고요. 민주자유당으로 갔어요. 민자당. 그 그래서 대선 출마 대신 뭐 의견을 들어줄 수 있는 의원수를 늘리자 뭐 이런 거. 어쨌든 그 민자당으로 갔어요. 김영삼 전 대통령을 발탁으로 민자당으로 갔고요. 그 경제 관련 전문가 영입이라는 명목으로 김영삼 전 대통령에게 발탁이 됐죠. 그래서 제14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전국구의원을 출마. 그래서 이제 정주영 일가하고 그렇게 관계가 안 좋아요.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여기서 국회의원 당선이 돼요. 그리고 그 1995년 국회의원 임기가 1년 남았는데 이제 제1기 민선 서울특별시장의 그 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해서 민주자유당 경선에 출마를 했는데 최종 경선까지는 갔어요. 근데 이제 그 정원식한테는 졌어요. 그리고 당시 신한국당이었죠. 통합민주당의 그 노무현 후보도 있었어요. 자, 그런데 노무현 전 대통령도 여기 있었어. 근데 결국 이때 그리고 자유민주연합 자민연에 김일동 씨도 있었어요. 배우. 막 별의별 인물들 다 있었어요. 자. 그래서 제15대 국회의원 선거를 다시 출마를 해가지고 이때 당시 그 11대에서 14대까지 종로구 국회의원이었던 이종찬 의원 그리고 노무현 후보, 김일동 후보 등을 다 제치고 당선이 돼요. 그런데 이제 김유찬 후보가 아니 김유찬이 선거기획 담당자였는데 이때 그 김유찬이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회의원 선거 비용을 거짓 신고했다. 서울 종로 지역구에서 그거 언론에 폭로했고 이명박의 측근이 외국으로 도피시켰던 사실을 그런 그까지 밝혀지면서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딱 형이 내려지기 직전에 이 국회의원직을 자진 사퇴해요. 그래서 당시 이제 제15대 국회의원 선거 그 종로구에서 보궐선거가 있었고 이때 당선된 사람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에요. 이때 당선된 사람이 노무현 전 대통령. 그래서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은 항소심까지 올라가요. 1998년 3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구형을 받고 이제 고등법원에서 그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400만 원 형을 받게 되죠. 그리고 이제 대법원까지 상고를 해요. 근데 그
대법원이 선거법 위반 혐의하고 그 김유찬 도피 혐의에 대한 유죄를 확정하고 벌금 700만 원형을 선고해요. 그래서 그 원래 1996년 이때 그 사퇴할 때 피선거권이 박탈당했는데 그 2000년 김대중 정부의 광복절 특사가 일어나면서 여기서 복권돼요. 그래서 나온 것이 바로 2002년 지방선거죠. 피선거권이 복권돼서 2002년 지방선거로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월드컵 도중 서울특별시장에 당선이 돼서 공약이 있었어요. 청계천 복원, 대중교통 체계 개편. 이걸로 사실상 52% 득표를 얻어서 당선을 했어요. 그 추진력이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이제 현대건설 CEO였으니까 토목정책, 건축정책 이런 것만 막한 거야. 그래서 사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 서울특별시장 시절의 행적은요, 까는 사람은 없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 이 상황에서도 노무현 전 대통령하고도 관계도 좀 나쁘진 않았고요. 오히려 행정력이 좋아가지고 그 대통령이 팍팍 지원을 해줬어요, 서울시를. 그래서 청계천 복원 사업을 했고, 그 2003년 7월 1일부터 이제 청계천 그 청계 고가도로를 이제 통제를 시키고 본격적으로 철거를 시작하면서 이 복원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됐죠. 그리고 그 임기 내에 2005년에 결국 공사 마무리하고 시민들한테 개방을 했어요. 2005년 10월에. 그래서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뭐 대표적인 커리어였죠. 서울시장 커리어 중 하나가 이 청계천 복원. 그리고 두 번째, 대중교통 체계 개편. 버스의 번호를 지역에 따라서 나누고, 지역에 따라서 버스 번호 다 바꾸고, 색깔도 이 종류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정비가 돼요. 이때 이제 녹색 버스들은 이제 특정 지역에서 이웃 지역으로 주로 오가는 노선들, 그런 노선들이 많았고, 파란색 노선들은 좀긴 지역을 좀 최대한 그 최단거리로 이동하는 그런 노선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이용 요금은 거리비례를 바꿨고, 버스 회사의 재정을 이제 높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때부터 시작된 중앙 버스 전용 차로제 해가지고 강남대로. 그래서 처음에는 강남대로, 삼일대로, 그리고 그 수색 성산로, 그리고 망우로 한 이쯤부터 시작됐어요. 한 망우로 한이 구간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는 경인로, 송파대로, 경인로 송파대로, 아 대학로는 처음부터 있었다. 그 도봉로 처음부터 있었고, 그리고 통일로. 통일로도 지금 버스 전용 차로제 하죠. 그리고 송파대로 얘기했죠. 공항대로도 버스 전용 차로제 하고, 그리고 그 시흥대로, 그리고 지금은 이제 종로도 버스 전용 차로제를 다 이어버렸죠. 그 신촌로도 하고. 하여간 그래서 지금 서울의 웬만한 그 대형 간선 도로들은 이제 버스 전용 차로를 오가 다 중앙에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뭐 서울숲 조성했고, 뉴타운 사업했고, 그리고 이제 숭례문 뭐 이런 거 개방 이런 거 해가지고 그 서울의 그 수돗물 아리수를 브랜드화했죠.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그 브랜드화된 수돗물이 서울의 아리수예요. 이 아리수가 이제 유일하게 그 브랜드화된 그 수돗물이고요. 그래서 서울 수돗물은요, 그냥 그 싱크대 이런 데서 그 뭐냐
그 화장실 이런 데서 그냥 물 틀고 그냥 마셔도 돼요, 수돗물은. 서울 수돗물은 마셔도 돼요. 그리고 그 전까지 서울 시내에 그 경유버스들이 많았는데, 이 대중교통 체계 개편과 함께 현재 서울에 그 다니고 있는 노선 버스들은 그 전부 다그 천연가스 버스로 바뀌었어요. 이미. 그 다음 이제 시장인 그 오세훈 시장까지 와서 이제 이 사업이 끝났는데, 현재 미세먼지가 늘어나는 국내 요인 중 하나가 노후한 경유차거든요. 그래서 그 서울이 미세먼지 농도가 예전보다는 그래도 많이 감소한 게 지금이 이 정도예요. 그다 버스들을 천연가스 버스로 바꿨기 때문에. 그리고 어쨌든 이명박 전 대통령은 그래서 이제 서울시장이었기 때문에 이 서울특별시장을 좀그 성공적으로 보냈기 때문에, 이 4년의 업적 때문에 사실 대통령이 된 거야. 서울시장은 너무 잘했기 때문에. 그래서 서울시장까지만 하고 만약에 그 정치계를 은퇴를 했었으면 그좀어좀 역대급 정치인이었을 거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서울시장은 너무 잘해가지고 이제 수도권에서 인기가 너무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제17대 대통령 선거를 출마하게 되죠. 경선에서도 박근혜 씨를 이겼어요. 박근혜 씨를 이겼고요. 그래서 당시 대통합민주신당의 그 지지율이 그 점점 떨어지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대선 본선보다 오히려 한나라당 경선이 더 치열했었어. 왜냐면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그 경선 상대는 박근혜 씨였으니까요. 그래서 그 서로 이제 너무 네거티브를 해버리는 바람에 서로의 그 둘의 과거 비리가 이때 다 드러나요. 그래서 이제 박근혜 씨 아니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유명한 명언이 있죠.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인 거 아시죠? 이거 거짓말인 거 아시죠? 이거. 예.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최고의 유행어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북핵 실험 같이 박근혜 씨한테 좀 약간 불리한 얘기들이 하나둘 그 터지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당시에 그 북핵 실험과 관련된 논쟁이 박근혜 씨한테 굉장히 불리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수도권에서 지지율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너무 그 지지율이 높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인 거 아시죠? 이거 한마디로 한나라당 대선 후보까지 가요. 그래서 이제 정동영 후보하고 사실상 1대1 대결이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후보들이 그 이제 뭐 기호 4번에 이인재 후보도 있었고, 그리고 무소속으로 나왔던 이회창 후보가 있었어요. 몰라 이회창 씨가 당시 이때 대선 때 너무 늦게 합류해서 무소속으로 나왔던 거지, 만약에 이때 무소속이 아니고 자유선진당은 조금 일찍 창당해서 나왔더라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득표율이 그렇게 높진 않았을 거예요. 그 무소속으로 15%를 넘겼잖아요. 그래서 선거 비용 다 돌려받았잖아. 무소속인데. 참고로 현재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은 현재 당적이 없고요. 그 박근혜 씨 탄핵된 이후 새누리당 탈당했어요. 그리고 그 이회창 씨는 당적이 현재 바른미래당이에요. 그 바른정당으로 나갔거든. 그래서 지금 바른미래당으로 가 있어요. 그렇고요. 해서
이제 정동영 쪽에서는 이제 BBK 주가 조작 사건을 내세웠고, 근데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747 공약, 그리고 대우나 공사를 내세워서 결국 이제 당선이 됐죠. 결국 그 대우나 팠잖아요. 경인 아라뱃길. 아라뱃길을 파가지고 저기 정서진부터 그 뭐냐 저기 방화동까지 그 개화동인가 어쨌든 그 김포까지 그래서 그쪽 그 아라뱃길이 생겼죠. 그래서 지금 그거잖아요. 저기 정서진부터 시작해가지고 자전거길 따라서 타고 그 아라뱃길 따라서 한강으로 해서 그 사대강 자전거길 있잖아요. 그 한강하고 낙동강을 종주하는 그 자전거길이 있거든요. 그 한강과 낙동강. 그리고 이제 그 중간에 한강하고 낙동강 사이에 이제 지상길은 문경새재를 넘어요. 그 자전거길이 그래요. 거기에다가 이제 그뭐 이명박 정동영 이회창이 1, 2, 3위였고 뭐 권영길 후보, 문국현 후보 등 이인재 후보 등뭐 각종 유명한 후보들이 많이 나와버려 가지고 과반은 못 찍었어요. 그렇고요. 그래서 약간 좀 투표율은 근데 이때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당선될 때 투표율이 엄청 떨어졌잖아요. 그때 야 너무 너무 뻔한 선거가 돼버려가지고 그러니까 너무 이승만 너무 뻔하다 해가지고 투표를 포기한 사람들이 생겨버려가지고 그래서 투표율이 이때 뚝 떨어졌어요. 그 아마 우리나라의 역대 대통령 선거 중에 투표율이 제일 낮았던 선거일 거야. 거기서 당선이 됐어요. 자, 그리고 이제 교육 과정을 바꾸면서 수능 등급제를 점수제로 환원시켰고요. 그리고 이제 한미 FTA하고 광우병 논란으로 이제 대규모 촛불 집회가 시작되죠. 2008년에. 박왕자 씨 피살 사건. 2008년 10월 11일. 이때 박왕자 씨 피살 사건은요. 그때 금강산을 현대그룹의 정주영 명예회장이 그 성사를 시켰잖아요. 금강산 개발을.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동해항에서 강원도에서 제일 큰 항구가 동해에 있어요. 강릉이 아니에요. 그 동해에서 배를 타고 금강산으로 가다가 나중에는 이제 통일전망대 옆에 이제 그 일반 국도 7호선을 연장을 시켰죠. 그래서 이제 육로로 관광을 했다가 근데 이때 박왕자 씨 피살 사건을 위해서 이후 금강산 관광을 일체 중단을 시켰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신종플루 한국까지 퍼졌고 원래는 한반도 대우나 사업까지는 이제 반발이 심해서 포기를 했고 4대강 사업은 됐어요. 4대강 사업은 해가지고 그래서 만들어진 게그 4대강 그 자전거길 하고 이제 경인 아라뱃길 그리고 2010년 3월 천안함이 피격됐고 2010년 4월 청소년 게임 셧다운 문제가 시행됐어요. 2010년 11월 연평도 폭격 사태가 터졌고요. 그리고 이후 이제 G20 정상회의, 해안보 정상회의 다 개최하고 2012년에 세종특별자치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각종 행정 기능이 원래는 서울, 과천, 대전에 있었는데 과천하고 대전에 있던 기능을 세종시로 모았어요. 그리고 서울의 일부 기관들도 세종시로 갔고요. 그리고 2012년 아청법이 시행됐어요. 아동 청소년법.
그리고 그 2012년에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자. 그래서 각종 지원을 확대하는 택시법이 발의가 됐는데, 이때 이제 2012년에 버스 운행 중단 사태가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13년 1월에 이거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해요. 퇴임하기 직전에. 그 2011년 7월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확정을 했고. 그래서 그 임기가 끝날 때쯤엔 지지율이 조금 올라갔어요. 그리고 이제 대선 과정에서 이제 존재감이 좀 이제 국정원 여론 조작 사건 이런 게좀 있었는데, 새누리당의 박근혜 씨가 당선이 돼 버렸죠. 그래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아니 박근혜 씨의 그 대통령 취임식에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공식성상에는 잘안 나타나는 사람이에요. 막그 매스컴에 나오고 싶지 않았던 거야. 그래서 퇴임 이후에 원래 전직 대통령의 사무실을 마련할 수 있거든요. 그 전직 대통령은 원래 사무실을 꾸릴 수 있어요. 그 자기의 그 개인 활동에서 사무실을 꾸릴 수 있고요. 그 현재 이명박 전 대통령이 1941년생이니까 지금 70대 후반이에요. 그래서 대통령의 시간 2008, 2013 자서전을 썼고요. 그 뭐냐?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은 결국은 이제 박근혜 씨 세력하고 완전히 그 갈라졌죠. 친이 친박. 그래서 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었던 사람을 차기 대권 주자로 뭐 올려주겠다 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사무실이 대치동에 있고요. 2016년 10월 1일 그 뭐냐 청계천 시민 걷기 대회가 있었는데요. 자기가 그 복원 사업 했는데 잖아요. 거기에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나타났어요. 근데 퇴임할 때까지만 해도 사실 나이치곤 동안이었는데, 이제는 세월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있어. 얼굴이 지금 요 사진만 봐도 얼굴 많이 상했죠. 자, 오신 분들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네, 자, 그리고 2016년 10월 박근혜 정부를 굉장히 강한 언어로 비난을 했어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하고 박원순 서울특별시장도 갑자기 싸잡아 비판했죠. 그래서 차기 정권은 재창출하는데 나서겠다 했었죠. 그리고 그 뭐냐 2016년 11월 21일 김영삼 전 대통령의 1주기를 앞두고 이제 국립 서울현충원에 김영삼 전 대통령을 참배를 했죠. 근데 이제 거기서 둘째 아들 김현철 씨를 만나면서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공식적으로 박근혜 씨에 대한 견해, 부끄러운 일로 정말 참담한 심경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잘 받아줘야 된다 하면서 비난하는 견해를 밝혔어요. 결국 탄핵을 동의를 했어. 그래서 근데 이 시기에 원래 탈당을 하려고 했었대요, 새누리당을. 근데 사람들이 너무 민감한 반응을 보일까봐 뭐시냐 결국은 2017년이 되고 나서야 새누리당을 탈당하죠. 자, 그리고 이제 바른정당이 연대하고는 그 연대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또 1월 11일 그늘 푸른 한국당이 창당을 했어요. 이명박 전 대통령의 그 편을 들었던 사람들이. 하지만 이번 대선 때뭐 별로 안 도와준 것 같아. 그리고 2017년 갑자기 이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갑자기 선행 활동을 시작하고 있어. 그 6월 2일에 이낙연 국무총리가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무실에 온 적이 있대요. 그래서 언제가 이렇게 크게 될줄 알았다, 축하한다 뭐 이런 말을 했었다고. 그래서
박근혜 씨가 대통령에서 파면된 이후 한몇달 동안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갑자기 활동이 활발해졌어요. 자, 그런데 국정원 대선 개입, 뭐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뭐 공영방송 낙하산 인사 언론인 탄압, 국정원 사이버사령부 기무사 등등 조직적 댓글 이런 거에 야권 인사들에 대한 흑색 선전을 주도를 하는 사진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고요. 다스 실소유주 논란, BBK 주가 조작 사건, 그리고 롯데월드 타워 특혜 의혹, 캐나다 농협 사기 대출 등등 각종 비리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죠. 근데 아직도 4대강하고 방산비리 자원외교에서의 그 비리 안 나오고 있어요. 더 파봐야지 나온다는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다스는 누구 겁니까? 얼마 전에 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 조사 받으러 갔을 때그 요즘 그 맹활약하고 있는 그 코미디언 강유미 씨 있잖아요. 그 강유미 씨가 원래 그 개콘에서도 그 강유미 기자라는 그 캐릭터가 있었잖아요. 그 인터뷰를 하면 마이크 주고 인사를 답하고 있을 때막 고개를 막 이렇게 막 끄덕끄덕끄덕 하는 그 컨셉이 있었잖아요. 다스는 누구 겁니까?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현재 여론은 진정한 적폐청산은 이명박을 처리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박근혜 씨와 함께 문재인 정부로부터 지금 수사 대상에 올라갔어요. 전직 대통령 두 명이 동시에 수사 대상이 된 거는 1990년대에 전두환 씨하고 노태우 씨가 동시에 걸린 이후 두 번째예요. 그렇고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생일 잔치가 있었어요. 12월 19일에 생일 잔치가 있었는데 공교롭게 그 자기 생일 선물로 대통령이 당선을 받았어. 근데 따라왔던 시민들이 그 생일 잔치를 막 망치려고 그랬어. 그런 적도 있고요. 다시 이제 또 피의자가 되죠. 사실 근데 그래요. 이명박 전 대통령은 그 혐의를 잡을 수 있을지 없을지 사실 의문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측근이었던 김희중 씨가 내부 고발자가 돼가지고 검찰에 진술을 해버린 거야. 그리고 최측근 김백준 씨가 구속수사 됐고, 이게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약간 유용 내역이 포착이 됐어요. 그래서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가 그 급진전이 됐고요. 현재 김백준 씨가 구속된 이후 2주 만에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제 피의자 신분이 됐어요. 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고소당해가지고 그 감옥까지 갔다 왔던 정봉주 전 의원이, 근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서 복권됐죠. 그 나는 꼼수다 그 팟캐스트 했었던 그 사람 중에 한 명이죠. 그래서 JTBC 뉴스룸에 출연해서 정봉주 전 의원이 뭔가 지적을 했었는데, 검찰이 그 말대로 김백준 씨를 구속을 수사를 하면서 예언이 이루어졌죠. 현재 다스 실소유주 논란, 그거 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 다스 건은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내, 외아들, 친형 등 가족들이 다 연관이 되어 있어요. 거기다가 아랍에미리트 비밀 파병 협정,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 국가정보원 대북 공작금 유용 사건 등이 터졌어요. 그래서 증거를 인멸하기 전에 빨리 잡아야 된다, 그런 의견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그 참모들을 모아서 지금 현재 뭐 법률적 대응을 준비 중이다. 그런 얘기했는데요. 문제는 집사였던 김백준 씨, 비서관이었던 김진모 씨가 전부 다 구속돼 있는 상태예요. 국정원 특활비 뇌물 관련 불법 금품 수수 혐의로. 자, 그래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했어요. 그 자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자신에 대한 수사는 정치 공작이자 정치 보복이다 해가지고 얘기를 했더니 여론의 반응 옌병 안 해. 자, 그래서 청와대가 바로 다음날 오전 박수현 대변인을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분노의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정부에 대한 모욕이며 그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역임하신 분으로서 말해서는 안될 사법 질서에 대한 부정이고 정치의 금도를 벗어나는 일이다 하고 청와대가 브리핑을 내놨어요. 자,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현재 이명박 전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듣고 분노한 대목은요, 이게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의 자살에 대한 그 정치 보복이라고 보고 있다, 뭐 이런 대목이 있어요. 작년에 그 영화 노무현입니다가 있었죠. 저는 이제 본 적이 있었는데, 결국 이명박 전 대통령 자신이 노무현 전 대통령한테 이제 정치 공작을 가해서 죽였다, 거의 사실상 인정하는 셈이 된 거죠. 글쎄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제야 좀 뭔가 한을 풀수 있을까요? 그래서 현재 국민들의 더큰 분노만 일으키고 있고요. 그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이 2011년 미국 순방을 앞두고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달러로 환전, 그리고 영부인 김윤옥 씨 측에 전달했다는 진술을 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자, 그래서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고 있는데, 근데 김희중 씨는 현재 이명박 씨와 이명박 전 대통령하고 그 이제 관계를 끊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그 관련 사건으로요, 김희중 씨가 이제 복역 중에 그 김희중 씨의 아내가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결국 자살했거든요. 그리고 MB 측 인사는 장례식장에 아무도 안 왔어요. 그래서 김희중 씨는 나중에 그 이제 복권되고 나서 이명박 전 대통령하고 관계를 끊었죠. 인연 끊었죠. 그리고 이런 논란 속에서 평창 동계올림픽 초청장을 청와대에서 보내줬어요. 이유는 일단 전직 대통령 예우,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 시대에 평창 동계올림픽이 유치가 됐으니까 나름 그 공로는 인정해서.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뭐 대의적인 측면에서는 참석을 했어요. 근데 사실 그렇잖아. 현재 살아있는 전직 대통령들 중에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이 사람밖에 없어요. 그 벌금형만 받으면 사실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받을 수 있는데, 그 금고형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집행유예 포함이에요. 그럴 선고를 받을 경우는요, 전직 대통령 예우가 박탈이 돼요. 경호는 해주는데 예우는 안 해줘요. 자, 그래서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이 박연차 게이트로 인해서 피의자 신분이 된지 8년 9개월 만에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은 피의자 신분이 됐어요. 검찰이 직접 조사 대상이 됐고요. 영포빌딩 지하실을 압수수색한 결과 BBK와 다스 등과 관련된 문건들이 쏟아져서 나왔어요. 그래서 청와대 문건으로 추정되는 것들도 있어서 기록물 무단 반출 의혹도 지금 생기고 있어요.
그리고 삼성이 다스의 소송비 수십억을 대납해주는 대가로 이건희 회장을 사면시켜줬다는 정황까지 있어요. 지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그 뭐냐 집행유예 선고받고 풀려났잖아요. 그래서 이학수 전 부회장이 그 검찰에 가서 이를 진술했고 자수서까지 제출했죠. 이게 사실이면 거액의 뇌물죄로 최소 징역을 한 최소 10년은 때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70대 후반인 걸 감안하면 지금 상황에서 10년형을 선고받으면 사실상의 종신형이죠. 근데 이 건뿐만 아니고 다른 사건 곳곳에서 지금 혐의가 지금 엄청나게 깔려 있어요. 그 삼성 측도 이 사실을 검찰에 가서 시인했어요. 삼성 측은 요즘 조용히 살아야 돼요. 그 이재용 부회장이 얼마 전까지 감옥에 있다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조용히 살아야 돼. 다만 삼성도 이걸 계산한 거죠. 이렇게 되면 이건희 회장은 뇌물 공여죄로 처벌은 받겠지만 뇌물죄보다 형량이 가볍고 거기에다가 현재 고령인데다가 병원에 입원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엄한 법의 심판을 받게 되지 않을 거다. 약간 이런 계산을 한것 같아요. 그 상당 부분 책임은 뭐 몰라 삼성이 아직 사망 발표를 안 해서 그런 것도 있긴 한데 살아는 있대요. 그 삼성 서울병원에 이건희 회장의 그 전용 공간들이 있어요. 자,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 자, 삼성이 대납한 다스 소송 비용이 애초에 들어간 40억 이외에 20억 위에 더 추가된 단서가 있고요. 금품 수수까지 더해서 혐의액이 100억이 넘어요. 이한 사건으로만 다스. 그리고 이제 아들하고 맞사이가 검찰에 불려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천안함 폭침의 배우로 지목받았던 김영남이 한국에 왔더니 그 퇴임 후 매년 천안함 전사자 묘소를 매년 찾아가서 추모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 오랜만에 한번 공세를 했더니 근데 여론의 반응은 없어요. 이미 피의자 신분이라서. 그리고 이제 롯데월드 타워 특혜 논란과 관련해서 이제 마사이 불법 금품 수수가 터졌어요. 롯데월드 타워 관련해서는 청와대 쪽에서 먼저 제안했다. 이게 마지막 기회다. 돈을 아낄 수 있다. 약간 뭐 이런 거. 그리고 대목으로 불법 금품 수수 의혹까지 되게 그 지금 엄청 쌓여있어요. 그리고 다스 소송 비용을 현대자동차까지도 대납을 했어요. 그 현대 기아 자동차 그룹. 뇌물 혐의액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죠. 그리고 그 국민들의 태도가 일단 이명박 전 대통령한테 지금 좋지가 않아요. 그 뭐냐 박연차 게이트에 연루됐다는 그 피의자 신분이었던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 그 검찰 수사가 너무 정치 보복의 성격이 강했다. 이 의견이 62.5%. 그래서 그 수사 종결됐죠. 정당한 수사로 본다는 의견이 32.2%. 자, 그리고 수사가 공정하지 않았다. 이게 58.3%이고요. 공정하지 않다고 보는 이유로는 가족과 측근에 대한 과도한 수사 확대. 확인되지 않은 혐의. 결국 2009년 5월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은 뒷산에 올라가서 자살했죠. 그리고 2010년 지방선거 안희정, 이광재, 김두관 등이 각각 그 도지사를 당선이 돼요. 그래서 안희정 씨는 얼마 전까지 그 도지사를 했죠. 그리고 2011년 재보궐 때는 박원순 시장이 서울특별시장이 당선이 됐고 2012년에는 그 문재인 전 대통령이 부산 사상구 국회의원이 됐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정세균 의원이 국회의장이고 그 문재인 대통령이 현재 대통령이죠.
현재 한국 사회 여론 연구소에서 주관한 여론조사에서는 국민의 74.2%가 구속 수사를 원하고 있으며, 그를 수사하는 것은 정치 보복이 아니고 적폐청산이라고 보고 있어요. 구속 반대 여론은 20.7%. 대구하고 경상북도 지역만 현재 반대 의견이 43.3%로 40%의 찬성 의견보다는 조금 그래서 지금 자유한국당도 그렇고 바른미래당도 그렇고 이명박 전 대통령을 구원할 생각은 없어요. 일단은 당적이 그 자유한국당이었다가 탈당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요, 홍준표 대표나 그 김무성 의원 등 그런 거물급 정치인들도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방어를 안 해줘요. 그냥 문재인 정부만 비판하고 있지. 그리고 이제 그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는 노사모가 있었고 박근혜 씨한테는 박사모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한테는 그러한 그 팬클럽도 없어요. 전직 대통령 중에 호감도가 없어요. 자, 그래서 노무현, 김대중, 박정희 이세 명의 대통령이 원래는 이제 그 국내에서 역대 호감도 최상위 1, 2, 3위에 들어갔었는데. 그래서 논란은 있어도 공적에 대해서 목소리는 많이 높이고 있죠. 그리고 이제 김어준 씨하고 주진우 씨, 그 나는 꼼수다 그 제야 언론을 통해서 공권력 탄압을 피해서 이제 의혹을 제기했던 그런 적이 있죠.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이 지금은 이제 공중파에서까지 나가지고 그 의혹을 제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결국은 같은 당의 친박계에 의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현재 정치적인 생명이 거의 끊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어쨌든 그리고 잠깐만요. 그래서 일단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씨처럼 이명박 전 대통령은 그렇게 고정적인 팬클럽이 있진 않아요. 자, 팬클럽이 있진 않고 국민들로부터 이제 버림받고 있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자기보다 더 대통령 문재인 그 대통령의 그 정치 보복이다 약간 그런 주장도 있었어요. 하지만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 이유로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이 거짓말을 해먹은 양이 너무 많고 명백하다는 거죠. 아니 여기서는 안 할게. 그 혐의 차원도 엄청나게 다르고요. 그래서 3월 15일 3월 14일 오전 9시에 이명박 전 대통령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이 됐어요. 그리고 ABC 상사 회장으로부터 뇌물을 또 수백억 원또 받았대. 그리고 그 자원 외교를 주축으로 하는 해외 비리는 아직 손도 못 대고 있어요. 자, 그렇고요. 3월 14일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랬듯이 자택에서 나와 출두하는 모습이 모두 방송을 통해서 전국으로 송출되었어요. 자, 그렇고 박근혜 씨가 이제 검찰에 소환이 됐을 때는 태극기를 들고 막 으쌰 으쌰 하는 그런 신도들이 있었죠. 자, 그리고 뭐냐? 지금은 현재 일부 소수의 시위대가 이거는 정치 보복이다
약간 이런 거를 검찰을 비판하는 정도죠. 그리고 사실 오늘 열쇠가 없어도 되긴 하는데 그 한번 좀 해금음을 해놨어요. 자, 잠깐만요. 자, 잠깐 여기서 다시 보기를 나누고 저는 그 그래서 역사학자 전우용 박사는 이게 농경 시대도 아닌데 어떻게 가족 전체가 똑같은 직업을 가질 수가 있느냐? 이것은 희귀한 일이다. 어떻게 가족들이 하나같이 사기꾼일 수가 있는가? 약간 이런 논평을 했어요. 그리고 문제는 이거는 전부 국내에서 있었던 비리들이고요. 자원 외교를 주축으로 한 해외 비리들은 아직 그 수사도 못했어요. 그리고 그 비리를 추적하고 분석해오던 정치인, 교수, 전직 공무원, 언론인들이 전부 진짜 비리는 해외에서 벌어졌다 하고 강조를 해왔어요. 그리고 국내에서도 아직 4대강 얘기하고 방산 비리 얘기는 아직 꺼내지도 않고 있어요. 그래서 2018년 3월 14일 검찰청에 출두했고 자택에서 나와 출두하는 모든 과정이 방송을 통해서 기록이 됐어요. 자, 1년 전에 박근혜 씨가 소환이 됐을 때는 그막 태극기 그 태극기 집회하는 그 광신도들이 그 박사모들이 그 경찰청 앞에 막 그런 구름같이 몰려들었었는데 지금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에 소환될 때는 그냥 소수의 시위대가 정치 보복 하면서 뭐 검찰을 비판하고 그런 걸 제외하면 되게 지금 조용해. 관심을 못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응원해준 사람이 없어. 정의당에서는 이 모든 것이 본인의 업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 뉴스데스크에서는 뭐 외로운 출석길 하고 박근혜 씨하고의 모습을 비교하기도 했죠. 자, 그리고 이팔성 전 회장이요. 사위 이상주 변호사한테 이제 건넸던 돈의 일부가 김유농 여사한테 갔다는 얘기가 생겼어요. 만약에 이것까지 다그 나타나면 일가족 전체가 약간 구속되는 그런 판이 벌어지죠. 글쎄요, 김유농 여사는 여기에 왜 꼈을까? 자, 그렇고요. 뭐냐, 1979년 6월 10일 한양대학교 제1회 새마음재단 때 그때 이제 현대건설 사장 이명박 씨 옆에 그 유명한 최순실 그리고 박근혜 씨가 있었어요. 자, 그 역대 대통령 중에 유일하게 외국 태생 사람이고요. 최초의 기업 CEO 출신 대통령. 그리고 현대건설 사장에 있는 동안 대양 수영연맹 회장을 맡은 적도 있어요. 그리고 생일 결혼기념일 대통령 당선일이 모두 12월 19일이에요. 뭐 트리플 크라운 데이. 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거 있었어요. 그 2003년에요. WCG 폐막식에서 당시 서울특별시장 자격으로 그 우승자 이용범 선수하고 이벤트 경기를 했었는데요. 그 적의정적으로 5개월 전부터 연습했다고는 했는데 시작 5분 만에 그 사드론 작전으로 졌어요. 그 상대방의 그 오버로드를 뭐 한번 잡아내기도 했고요. 자,
근데 이제 그 2005년이었죠. 2005년에 그 카우치 사건으로 그런 인디밴드에 대한 문제가 좀 생기니까 그 당시 이명박 시장은 그 원래는 홍대 퇴폐 공연 블랙리스트를 만들겠다 약간 이랬었는데 원래는 싹다 뒤엎으려고 했었대요. 근데 이제 인디밴드가 이를 반발을 했죠. 그리고 이제 그 친분이 있었던 유인촌 전그 문화체육부 장관의 설득을 듣고 이제 이 오브라더스 그 공연 보면서 인디밴드하고도 화해를 했어요. 자, 그리고 그 뭐냐 취임 후의 첫 번째 철도 착공식이 바로 그 경강선 원주 강릉 구간이었죠. 그래서 이제 병풍으로 KTX 산천 열차를 썼는데요. 착공식이 강릉역에서 열려가지고요. 그 KTX가 즉 그때 운영하고 있었던 영동선 스위치백을 그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장면이 있었어요. 그 태백에서 삼척으로 가는 방향이 그 영동선 스위치백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 스위치백 구간은 안 써요. 스위치백이 좀 위험해요. 중간에 그 원래는 기관차가 한쪽에만 있잖아요. 옛날 무궁화는 이쪽에 있는 기관차만 쭉 운전하다가 반대로 돌아가야 돼요. 그게 위험한 그리고 그 이명박 전 대통령 본인은 아무렇지도 않게 평범한 대통령이었지만 자기 앞뒤 그 노무현 전 대통령하고 박근혜 씨는 둘다 탄핵소추를 당했었죠. 자, 그렇고요. 기보배 선수? 헐. 그리고 하여간 박근혜 씨하고의 나이도 한 일단 10살 이상 나이가 많이 차이가 나고요. 민주화 이후 임기 종료시까지 소속된 당에서 탈당하지 않고 당적을 유지한 유일한 대통령. 그래서 그 대통령에서 퇴임한 이후 당 회비를 계속 안 내고 있다가 탈퇴를 했대요. 당 회비를 안 냈었어. 그리고 퇴임 후에도 조지 워커 부시 미국 전 대통령하고도 뭐몇번 만난 적이 있고요. 자기의 임기 중에 순국한 군인들의 묘역에는 빠짐없이 참배를 하고 있고. 서울특별시장 중에 모발이식 수술을 받은 적이 있네. 그 대머리 수준의 탈모가 진행이 되고 있었대요. 친형인 이상득 씨는 진짜로 실제로 대머리거든. 그래서 그 미용 목적으로 수술받은 두 번째 대통령이죠. 탈모 수술은 서울시장 그 시절에 받았고 첫 번째는 이제 눈꺼풀 처짐 수술을 받았던 노무현 전 대통령. 자, 그리고 그 뭐시냐? 손학규 의원, 국민의당. 자, 그리고 그 아이고, 아이고. 그 원래는 이제 퇴임 이후에
그 자기가 살던 논현동이 아니고 내곡동을 가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아들 이시영 씨가 내곡동 사저 매입 의혹과 관련해서 불구속 기소를 당해가지고 그냥 내곡동으로 못 갔고, 현재 그 내곡동에는 원래 이명박 전 대통령이 가려고 했던 그 부지 근처로 박근혜 씨가 집을 하나 샀죠. 어쨌든. 그리고 뭐가 있냐? 좀 피곤해서 그렇긴 한데. 아, 이거 있다. 그 사격 자세. 그 사격 자세와 관련해서 약간 논란이 있죠. 현역과 면제의 차이. 그리고 먹방 광고. 그 국밥집. 그거 CF 찍어가지고 사실 그 대통령 됐죠. 이거, 어우. 이명박은 배고픕니다. 자, 그렇고요. 그 어우. 근데 이제 후쿠시마 오이는 먹은 적이 없어요. 그리고 쇼트핏의 대가. 형에 비례하는 뭐 쇼트핏을 뭐한수 아래 약간 그런 얘기가 있네요. 자, 그리고 어느 얘기를 또더할 거냐면요. 여기까지 할 얘기는 거의 다 끝났어요. 자, 아직도 그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그 수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조사는 끝났어? 이제 조사 검토야? 잠깐만요. 피곤해. 그래서 조사 검토가 끝나야 이 사람은 집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서 그 영장 청구에 대한 무게가 점점 더그 실리고 있네요. 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좀몇개 지울게요. 왜 이리 이제 몸이 피곤하지? 자, 오늘은 제가 그 이따가 그 챔피언스 리그 16강전 그 FC 바르셀로나하고 첼시, 바르샤하고 첼시의 그 경기가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그거 중계를 좀 위해서 제가 좀 지금 컨디션이 조금 많이 안 좋은 상태여서 컨디션을 잠깐 좀 쉬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요. 일단은 오늘의 그 시사 주제, 그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하여간 그 여태까지 제가 주요 프로필들을 쫙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뭐냐,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한 어느 정도 형량을 선고받겠다. 약간 그거 정도는 알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요. 자, 그러면 저는 네, 영등포요. 아니, 여기서 그 방송을 마무리하고, 내가 왜 영등포라고 했지? 야외 방송도 아닌데. 여기서 방송 마치고 잠깐 쉬었다가 한 4시 40분 그 전에 돌아오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따가 봐요.